이기광, 이호원, 이승훈이 애정과 진심이 담긴 코칭으로 10대 댄서들과 함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와 가슴 뭉클한 성장 드라마를 써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 2016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대 아디락에서는 우승까지 거머쥐셨습니다. 약간 좀 긴장되시죠? 아까 저희가 그 감전춤 있잖아요. 감전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느낌. 네, 감전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저스 절구의 잠깐 감전! 제가 여기 내 삐지 깔아드릴게요. 자, 절구, 절구! 아, 절지 마시고, 절구! 자! 좋아. 요런 게 다 지금 멋진 네,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감전, 여기 감전이라고 오나요? 언제 오나요? 절크, 기대요! 한번. 이건 나도 할 수가 있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감전이 없잖아요. 아까, 이봐, 이게 막, 아, 제가 이해한 건 감전이었거든요. 아, 처음에, 초반에. 네. 자. 야, 이분들도 요 앞에서 약간 긴장하네요. 두꺼워하네. 이게 인간적. 요런 것들이 인간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제가 뭐, 감정, 어디 진짜 뭐,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기를. 네. 일단, 왼쪽 도 한번, 기자님들 위해서, 스웩 넘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오셨네요. 네. 이제 가을이 다 왔어요. 청카바. 아, 요거. 여기 팀버랜드 요런 거 제가 좋아하는데, 저,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저, 입어야겠네. 오른쪽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아, 역시 가을 남자답게 또 왔습니다. 이분들 도깨비 주인공이요. 공유 씨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잠시 옆에 대기해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요. 자, 역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약간, 너무 가까워요. 약간 뒤로. 5포인트.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아까 댄싱하이 월드클래스 댄스 코치의 우리 저스트 절크 두 분의 무대 보셨죠? 자, 우리 이기광 씨 어떤 걸 제가 좀 보여드릴까 고민 해봤는데 역시 이기광 씨 하면은 미국춤 아니겠습니까? 미국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야, 아주 보여주세요. 댄싱하이 여기 월드클래스가 해주셨는데 한번만 해주세요. 한번만 해주세요. 기광씨, 우리 하이라이트. 아, 너무 요로블리. 한번만 부탁드려요. 한번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지금 그쵸? 우리 기자님들 지금, 아, 이미 지금 여기까지 키 올렸어. 예. 자, 자. 하나, 둘, 셋. 부탁드립니다. 아이, 꼬지마.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있다. 자, 부탁드립니다. 땡스 이기광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티타임에서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다 되는 우리 이기광 씨 괜찮아요. 아,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기광 씨께서 미국 춤을 선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호야 씨 나오셔야 되죠. 호야 씨 댄싱하이 반전 댄스 코치 호야 씨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아, 정면 바라보시면서 카리스마 호야 씨의 눈빛. 아, 이제 가을이 왔어요. 아, 저런 분이 집에 저 겨자색 저 굉장히 전 안 어울리는데.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니까 하이라이트 영상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하이라이트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 얼마나 보컬인지 저희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왜냐면 호야 씨 아까 전에 벌떡 이런 춤 췄죠. 벌떡춤 이거 한번 가능합니까? 아, 이거 이거 갑자기 또 그거 한번만 그거 굉장히 빠른데 연사로 찍어서 연사로 알겠죠? 네,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오, 시기 우와, 네, 이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야, 이분이 또 댄싱하이의 히든카드 댄스코치 리안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금 전에 기광 씨랑 할 때 빵빵 터지시던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면 바라보시고. 아, 오늘 패션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 이거 잘 안 어울려. 특별히 되게 패스 오는 과감한 패션이거든요. 역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아까 보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허리 확 꺾이는 거 있죠? 가능합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 허리 확 꺾이는 약간 좀비 춤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 느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되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분이 선미, 가시나, 트와이스의 TT 안무, 요분 손에서 탄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뒤로 확 꺾이는 거. 네. 척추 기립도 괜찮아요? 오! 이야, 이게 바로 댄싱아이죠? 근데 좀 속도 빠졌던 것 같은데. 꺾어줘야죠. 괜찮아요. 연사하신데 연사로. 요즘 카메라 좋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와! 이 각도. 여기 그럼 트와이스 TT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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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 바라보시면서 TT. 아유, 안무 했었잖아요. 한 정면 바라보시면서 TT. 이 TT 안무가 이분 손에서 탄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왼쪽 바라봐주시면서 TT. 오오오 뭐 하시려고 했어? 굉장히 재밌죠? 네, 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웃기시죠? 네. 자, TT! 좋습니다. 이분 손에서 TT가 탄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도 네. 네, 하나 둘 셋! 아, 눈빛 강렬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자,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자, 댄싱하이 댄스포츠 6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승훈씨가 왔어요. 아, 승훈씨 등신대로 왔네요. 등신대로. 자, 등신대 옆에 서신 분들은요, 정말 잘 어울릴 수 있게 어울릴 수 있게 약간 지금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포스터를 보니까 다들 저기 뭐야, 포스터에 포즈가 굉장히 독특하는데 그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리아킴씨 이렇게 하셔야 되죠? 리아킴씨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 좀 살려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아, 보약스 해줬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포스 안 해주실까요? 입고 막. 그거에 살려, 승우씨가 지금 오늘 자리 안 꾸셔가지고. 이게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스케줄 때문에 저 참석 못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함께, 함께 하는 느낌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벤져 스포츠 군단 완전체의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또 이승건 PD도, 메인 PD 이승건 PD도 함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혹시 여러분 그 만화 기억나시죠? 팅팅? 탱탱? 땡땡이라고 하는 그 만화? 그분 닮았죠? 아, 그분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굉장히 근데 닮았어, 이분. 네. 자, 우리 함께, 우리 제작진과 우리 코치분들 함께 합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보여주실까요? 자, 파이팅 한번 할까요, 형님? 하나, 둘, 셋! 댄싱 아이! 파이팅!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댄싱 아이! 파이팅!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좀 독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포즈 없습니까? 하나만 딱 짜주세요. 딱 하나만. 여기서, 네. 네, 생각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쵸, 그쵸. 어,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느껴지게. 좋아요. 아, 이런 합동.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이! 댄싱! 하이!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출연진분들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은 모두 마치겠고요.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운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